267 뒷번호 2676님 아빠가 휴대폰 주말에만 하게 했어요. 억울하지만 참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2744님 저희 4월 여기서 사운드박스 처음 보고 팬 됐어요. 외치고 듣고 싶어요. 저희는 분리수거입니다. 아, 뒷번호 9728님 프로포즈 송 만들어주세요.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그래 자식이. 프로포즈는 자기가 준비해서 해야지. 아니면 한 명 일단 현수막이라도 걸든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자친구들이 프로포즈 막 공개적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너무 많은데서 막 산 모여서 플래시몹 먹고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뒷번호 9728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솔로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 거예요? 뒷번호 8907님 저희 12월에 결혼하는데 축하해주세요. 언니네 짠니 오늘? 8907님 어디 계세요? 8907 어 안녕하세요. 결혼하세요? 아직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있다니 미친놈아. 아니 왜냐면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기 군대 가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저분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결혼은 또 갈 수 있지만 군대도 또 갈 수 있어요. 뭔 소리야! 뭐 하자! 모르는 거야! 머리야 이래. 감사합니다.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임박해서 오시면 저희가 노래 만들어드릴게요. 꼭 와주세요. 뒷번호 되게 많이 왔네. 7982님 35년 된 친구랑 홍대 왔어요. 내 친구 오박사 오늘 즐겁게 놀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친구야. 우리 오박사님 어디 계십니까? 오박사님 어? 그거 아닌가요? 포켓몬스터? 아 지우야. 안녕하세요 오박사님. 35년 친구세요? 그럼 지금 뭐 36살이세요?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따 클럽에서 만날 것 같은데. 어떤 친구세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어머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담배 피고 몰대짓 하면서. 그래요. 왜냐면 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가끔 이렇게 홍대에 친구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 계시는데 친구만의 뭐 독특한 뭐 별명이라든가 오박사가 있구나. 왜 오박사예요? 아는 게 많아요. 저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 정부와 막. 아 노래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우리 또 군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두 곡은 조금 너무 길 것 같고. 미친놈아. 그럴까? 그럼 한 곡에 두 가지, 그죠? 그러면 주제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만남? 사람? 그죠? 약간, 그래, 올게요. 저야. 그래, 가보자, 한번. 그럼 오늘 그걸로 해볼까? 즉흥 곡 말고, 그, 음악 속으로 그거 보고. 아, 좋아요. 예. 음악 속으로 보고, 판단 해볼게요. 여섯 번 기준 한 번만 해주세요. 기준 한 번만. 기준, 아, 오 박사님 기준 한 번만 해주세요. 기준. 기준. 예, 기준. 사람 짱인 중. 포도 먹은 사람, 하이! 여기 한 팀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여기 한 팀,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아. 여기가 훨씬 대! 자, 그럼 어떤 코드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제가 한번 그 리듬을 정해보겠습니다. 가보세요! 네. 여러분들 보사노바 좋아하세요? 보사노바 좋아하셔. 네, 오늘 좀 약간 달달한 토요일 대신하고 보사노바로 한번. 예, 강력 코드 예 좋아요. 오케이 한번 간지러워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이리 듣게. 미국어요. 누구야? 야 나 대삼기야. 대삼기가 뭐요? 대한민국 3기 기타리스트. 대삼기야. 죄송한데 그럼 이곳에 기타 치는 사람이 3명만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다 꺼져 신청곡. 오케이. 야 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베이스는 어떻게 할래? 입으로 먼저 해봐. 1, 2, 3, 4. 어우, 정말 땀나는다. 형이 미안하다. 형이 미안해. 박수 한번 주세요. 베이스. 1, 2, 3, 4. 됐고
후렴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을 절단하시면 돼요. 절을 1, 2, 1, 2. 우리 다시 만나자. 건강히 다시 보자. 우리 다시 만나자. 건강히 다시 보자. 여기는 챙겨주나 걱정이 돼. 내가 군대 가는 것보다 네가 더 걱정돼. 우리 다시 만나자. 군대 가기 전에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있어. 휴가 나오면 엄마 다음으로 제일 먼저 너를 찾을게. 휴가 가는 기간 동안 난 친구보다는 너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낼 거야. 요즘 군대 짧아졌대. 1년 9개월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게 투자해줘. 사랑으로 보답할게. 어머, 오 박사 저런 얘기 들리니? 야, 완전 귀엽다. 군대 갔네. 우리 남편은 민방위도 끝났지 않냐? 너가 너네가 이런 얘기를 나눌 줄 우리도 몰랐지. 중학교 때 우리 참 즐거웠었는데 시간이 다 거리다 뭐다 해서 이제는 만나기도 어렵잖아. 네 건강 걱정되니까 자주 연락해. 자주 보자. 많이 사랑해. 친구야 친구한테 사랑한다 말하는 게 참 부끄러워. 표현하고 싶은데 입에서 잘 안 떨어지네. 하지만 네가 내 옆에 있는 그 순간 난 말할 거야. 사랑해. 우리 울지 마세요. 울지 마요. 여기서 울어야 되는데 왜 울지 마요.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만난 시간보다 과학의 발전으로 만날 날이 더 많으니까. 무사전역하고 자주 연락하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고.